안녕하세요. PKLNS 김영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PKLNS의 전자칠판 링커보드입니다. 뒤에 보이시는 이 전자칠판은 링커보드 대표 모델인 86인치입니다. 저희 링커보드는 75인치, 86인치, 98인치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사이즈도 있으므로 사용하시는 곳의 크기에 맞는 전자칠판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전자칠판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에 있는 전원 버튼을 클릭해서 칠판을 켜겠습니다. 전원 버튼은 보시는 바와 같이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클릭을 함으로써 칠판을 켤 수가 있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다양한 포트들이 존재합니다. USB 포트 2개, 터치 USB, HDMI 포트까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후면부에 보시면 더 다양한 포트들이 존재합니다. 칠판의 뒷면에는 PC를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PC는 미니 PC고요. 연필 한 자루 크기 되는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PC를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AS를 받을 경우 쉽고 빠르게 탈부착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칠판의 디자인은 슬림하고 심플하게 나왔습니다. 블랙과 실버의 조합으로 어디에 놓아도 무난하게 어울릴 수 있는 칠판이고요. 고급진 느낌까지 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전자칠판의 기본적인 기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은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OS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PC가 없이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업을 위한 자료나 발표를 위한 프레젠테이션 오피스 파일 같은 걸 USB로 준비했을 경우 USB를 포트에 꽂고 파일 탐색기를 눌러서 쉽게 탐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칠판에 PC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윈도우를 눌러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터치도 가능하고 PC에 설치되는 판소 소프트웨어, 프로스페이스 펜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스마트폰 미러링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러링은 미러캐스트를 누릅니다. 보이시는 QR코드를 인지해서 앱을 다운받은 후에 칠판과 같은 망에 인터넷을 잡습니다. 지금부터 제 폰으로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러링을 하기 위해서는 와이파이를 잡아줘야 합니다. 먼저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설정에 들어가시면 와이파이 화면이 나오는데요. 와이파이 스위치를 ON. 그러면 현재 잡을 수 있는 와이파이 신호들이 나타납니다. 휴대폰과 똑같죠? 여기서 연결을 눌러서 와이파이를 연결합니다. QR코드로 설치한 eShare 앱을 실행합니다. 앱을 실행하시게 되면 IP가 나오는데요. 칠판에 나와 있는 IP와 동일한지 확인을 합니다. 확인이 되었다면 클릭을 한 후 Share 스크린을 실행합니다. 이제 미러링이 되었습니다. 폰과 똑같이 칠판에서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PKLNS 전자칠판 링커보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제품과 더 좋은 설명으로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